12시에 자리 잡고 있는 조성주입니다. 그리고 6시에 저 그 김민철. 걱정이 분명 되기 때문에 일벌레 정찰 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철 선수는 해야 되고요. 자, 8번째, 9번째까지 번설 로봇을 계속 찍어주고 있는 조성주. 얼굴은 분명히 아직 앳대요. 근데 그 눈빛에서 뭔가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한이 서려 있는. 네, 뭔가 어떤 불이 막 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타이페이에서 그 불의 끝자락을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지. 김민철 선수는 최근 경기를 국내 팬들에게 많이 보여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SK에 나간 그 이후에는 뭐 은퇴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었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는 더욱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또 김민철 선수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원하게 가네요. 김민철이 과연 일벌레 정찰을 갈 것인가? 안 가는 거죠, 이 정도면. 네. 네. 김민철 역시 계속해서 일벌 산란범 먼저 갑니다. 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먼저 가버리네요. 네. 근데 병영을 저 사령부를 짓게 되면 좋죠, 조성주 선수가. 네. 다점제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방태수와의 경기가 충분히 또 영향을 끼친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정찰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내고 살라모도 네. 먼저 졌지만 조성주는 그냥 시원하게 사령부. 그렇죠. 그리고 이후 추가 건설 로봇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좋아도 그거를 약간 그 김민철 선수가 좋지 않아도 조성주에게 네. 좋아도 김민철 선수가 항상 역전하고 이기고 이런 경기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전 경기는 그런 장면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도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글링을 맞닥뜨려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태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네. 또 맞아주면서 저글링을 줄여줬던 조성주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전투 정말 진짜 백미였고요. 네. 맹독충까지 폭사시켰던 그 지뢰들. 가스 채취 시작합니다. 조성주. 병영을 한동에서 아직까지 더 늘리진 않고 있습니다. 조성주 선수가 정말 많은 성장을 최근 들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 네. 들게 만듭니다. 뭔가 이제 프로리그 내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리그에서도 사고를 충분히 칠만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도 네. 많은 또 다른 해설가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시작이 굉장히 좋겠네요. 조성주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빌드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어차피 입고 맞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김민철이 설마 초반 올인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이 매에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성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만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김민철 선수는 조성주 선수의 빌드가 뭔지 모를 거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 이쪽으로 저글링이나 뭔가 입구 쪽에 들어왔을 때 가스 채취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앞마당 네. 쪽에다 또 가스를 채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하나하나 사소한 심리전들을 잘 이용해주고 있는 조성주 선수네요. 대군주 정찰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겠다. 그러면서 일벌레 눌러줍니다. 군수공장이 곧 완성되는 조성주입니다. 확장인 듯 막 운영인 듯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면서 견제를 들어가는 패턴. 그러니까 이 전 경기는 3사령부를 갔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닌 또 날카로운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이런 타이밍을 조성주가 또 들고 나와도 김민철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이런 전략일 수 있거든요. 네. 화염차 두기씩 찔러줍니다. 1세트의 변수는 화염차가 만들어내기 시작했었는데요. 김민철 추가 멀티 가져갑니다. 네. 쪽은 본진이 언덕형이라서 들어가는 입구 쪽이 뒤에 있는 뒷마당 먼저였기 때문에 네. 그런 견제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3포화장을 좀 저거 초반에 빨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전장이라서 그렇다면 빈틈을 한번 조성주가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지금은 견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글링 12기를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벤시와 은폐 업그레이드. 조성주가 한번 앞마당 쪽으로 그냥 무난하게 내려온다면 김민철 선수가 한번 나를 바짝 세울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3사령부 갑니다.
화염차의 위치 확인했습니다. 네, 저건이 돌려줬죠. 오! 그렇죠. 네. 네. 사령부가 내려올 때 그 타이밍을 아마 노릴 것 같은데. 네. 촉수를 뒷마당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이쪽에는 아직 많이 안 붙어있으니까. 네. 그리고 본진이니까, 본진은 언덕형이니까 일단 이번에는 화염차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민철도 이제 맹도층 변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화염차 자 달려드나요? 자, 이거를 아 네, 보고 있었네요. 빠지면서 두기 잡아줬습니다. 자 화염차를 이번에는 이후에 공격이 맹독충이라서. 네. 이 화염차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일벌레 피해 없이 막아냈고요. 네 이거를 오 네 야 이거 시원하게 지금은 지금은 테란이 3사령부 올리고 다 병력 막 수합하고 막 기술실 달고 뭐 반응 달고 막 이럴 때거든요. 네. 야 이거 어떻게 막나요? 야 이거 병력을 폭발하는 타이밍이 아닌 거를 김민철 선수가 확실히 좀 알고 있습니다. 야 입구 열렸습니다. 네 한차 안 잡히는 게 제일 중요했었는데요. 자 벤시 돌아오죠. 벤시 한 뒤로 일단은 수비를 해주겠습니다. 적을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 없이 막게 되면 진짜 테란도 상황이 좋아지는 건데. 자 일단은 건설러브 안 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벤시로 맹독충 1.4. 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네. 더 이상 많이 잡히면 안 돼요. 아 기술실 두 개가 파괴가 됐습니다. 타이밍을 진짜 잘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네. 조금 더 피해를 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뭐 엄청난 피해를 주진 않았습니다. 사령부도 3개가 있고요. 네. 우린을 더 찍었습니다. 네. 이제 와서 일벌레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벤시 2기가 수비를 아니 공격을 요때, 하러 요때 들어가서 발바 입구 막아놨습니다. 맹독충 준비를 해야죠. 네. 들어갈 거면. 네, 맹독충 들어가서 벤시가 빠진 걸 알면은 예, 그때 한번 피해를 다시 한번 줘야 됩니다. 작재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벤시가 여기서 오히려 조성주가 피해를 주고 저거를 깔끔하게 막는다 이러면 상황이 완전 반전이. 네. 되는 거고요. 자 벤시가 한 기 더 나왔습니다. 자 점사 맹독충 1.4. 야 맹독충은 다 잡아줬고요. 해병 허리 돌리기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길을 막았습니다. 자 벤시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이거는 뭐 어차피 막히는 건데. 자 벤시 아직 3킬. 3킬이네요. 그러면서 뒷마당으로 다시 갔습니다. 자 건설로봇 안 잡히는 게 중요해요. 네. 건설로봇 숫자 45-57입니다. 자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은 피해를 받은 건. 네. 아닌데요. 근데 벤시도 적어도 지금 부자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벤시 건설로봇 이번엔 6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벤시는 계속 일벌레 노려줄 수가 있고요. 여기 맹독충 한 기. 네. 저기 저러고 있네요. 네. 화염차로 잡아줬습니다. 네, 그래도 테란이 정말 쓰러질 정도의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벤시가 아직도 살아있고요. 적어도 초반에 그렇게 부자인 상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직도 일벌레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벤시 이제 벤시가 한 3기 정도 되나요? 3기. 네, 3벤시. 완성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내려오게 되는 트리플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적의 이제 사가스죠. 네. 저 사가스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리느냐가 제일 김민철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상황이에요. 공방 1화 완료되는 조성주. 좋았던 출발에 비해서 피해를 어느 정도 받은 조성주입니다. 네. 이탈리스크도 나와서 이제 같이 서로에게 카운터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잡고 있네요. 이건 봤습니다. 네, 뒷마당으로 올려선 2기. 네. 적어도 이 타이밍이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놓지 않아야 팔가스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거에게도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벤시 3기 그리고 뒷마당으로는 의료선 2기. 이 여왕이면 여왕이네. 멀리도 왔네요. 터져요. 의료선 한 기 잡혔습니다. 이게 지금 내린 상태에서 했으면은 이탈리스크가 오히려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여기는 벤시 3기로 부하된 1점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안방 견제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가스 멀티만 못 먹게 하면 되는데 자 일단 뮤탈리스크 왔고요. 벤시를 세 방향으로 여기 그리고 또 해병 8기가 내립니다. 이 타이밍을 김민철이 잘 넘기면은 가스 확보가 무난하게 되면서 네, 그 이후 힘이 세지긴 세지는데 지금 아직은 견제를 받고. 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양 선수의 타이밍이에요. 부화장 에너지 반밖에 남질 않았고 전진합니다. 벤시 그리고 의료선 아직은 1, 1업이 적어가 안된 상황이죠. 네. 자 이 타이밍을 김민철이 잘 넘겨야 되는데요.
자, 기갑병까지 있습니다. 아, 이거 이탈 깨질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1-1업이 안 돼서 못 덮치는 건데요. 자, 자 뒤에 잡기가 되죠. 자, 맹독총! 어, 맹독총 숫자 줄여졌습니다. 아, 깨졌습니다. 이제 1-1업이 됐어요, 정우가. 기본적으로 네.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게 딱 네. 1-1업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타이밍이 참 김민철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같아요. 기대가 아직 하나 또 제거가 되지 않았고요. 네, 본진에 다시 한번 그 내시적에 다시 한번 떨구고 네. 그리고 본진에 나가는 병력 계속 압박을 줄 수 있겠네요. 저글링 101기가 네 잡혔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2업도 먼저 되는 쪽이 테란이고요. 네. 우려선도 많이 뽑아놨네요. 자, 다시 한번 5시 들어가고 양방치기. 오늘 조성주 선수의 지뢰들이 참 반응을 잘하네요. 네, 아 방위업을 좀 늦게 눌렀네요. 네. 자, 원래는 2업 거의 2업이 완료가 자, 되는 시점인데요. 자, 그리고 다시 위쪽 3개 멀도층이 별로 없습니다. 네. 자, 점막으로 끌어들이고 지뢰! 오! 대박이 났어요. 많이 태운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자, 여튼 태워서 2업 네. 되는 타이밍 강력하고요. 많아요. 네. 맞습니다. 자, 맹독충 많이 눌러야 됩니다. 지금 맹독충 우리 자, 자원은 있는데 자원이 좀 남습니다. 네. 자, 조성주도 미친 듯이 생산해서 내려와야 되고요. 김민철은 이제 버텨야 되죠. 네. 근데 지금 그래도 2업이 안 된 건 다행이긴 한데 업그레이드가 테란이 앞서가는 그림이에요. 네. 그래도 중간중간 의료선을 잘 잘라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팔가스 맛을 못 본 김민철이라. 네. 김민철에겐 저 팔가스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내려오는 오, 그냥 위쪽에서 싸워주나요? 내려오는 이 힘이 좀 세요. 링링으로 수비를 준비하고 있는 김민철. 자, 대박 안 나야 되는데. 자, 잡게 지뢰 두 개가 아직 있습니다. 자, 지뢰 다시 한 개. 자, 멀리 퍼뜨려서 싸워주고 있는데 맹독충 한 개. 자, 위쪽에서 메탈 리스크를 덮치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어. 수비를 해내는 김민철입니다. 이야, 이거는 수비를 이렇게 해내네요. 네, 지뢰를 일단 저글링으로 잘 제거를 하고 맹독충이 들어가네요. 네, 그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후속 병력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잘 끊어졌었던 네. 자, 그래도 3업이 먼저 찍혔고 그 다음에 네. 이제는 2업이 완료가 되죠. 의료선이 많이 없습니다. 자, 3개 앉았어요. 왜 서있죠? 네, 뒤쪽에서 병력들 하지만 네. 더 몰아내고 있는 쪽은 조성주입니다. 네, 그리고 2업 완료되는 타이밍 아직 1-1업과 2업 지금 업그레이드 2단계 차이 났을 때 이때도 한번 더 버텨야 돼요. 김민철 네. 철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버티고 버텨서 끝내 이기리라 라는 생각 갖고 해야죠. 토르도 나왔네요. 네. 토르와 지뢰. 아유, 아파요. 쿵쿵 터집니다. 자, 이쪽 본진 견제로 병력을 한번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든 병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프로가 두 개나 있습니다. 네, 무탈 운영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김민철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의뢰선 두 개. 이거 좋네요. 의뢰선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견제를 해주면서 저쪽 멀티를 지키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뮤탈 빠지면 지킬 순 없거든요. 네. 같이 흔들어줘야 됩니다. 자, 정리 맹독충. 자, 3개. 여기 3개가 약간 늦었는데 그래도 자, 맹독충 많아요. 아직 많습니다. 맹독충. 자, 불곰이 맷집. 아, 기가 막힌 3개를 보여주네요. 사람이랑 손 들어왔나요? 자, 그래도 여기서 한번 수비가 돼야 되는데요. 네. 아직 토르가 있습니다. 자, 뮤탈은 어느 정도 견제해주고 있나요? 뮤탈 돌아오나요? 뮤탈리스킬. 자, 뮤탈 막는다. 어차피 안 들어갈 거면 여기 진짜 다 터야 됩니다. 공삼업입니다, 이제. 네. 오히려 돌아오네요. 아, 지금 부화장만 깨주고 돌아오네요. 네. 부화장만 깨고 이멀티 다 지키면 당연히 이득이니까. 토르선. 네. 그리고 토르가 다 살았네요, 또. 네. 멀티만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쪽 멀티 없고 방금 전 부화장 깼고 이렇게 멀티만. 네. 그리고 내가 있는 지금 이 멀티는 다 지키는 그런 그림이 된다면 그냥 굳히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업그레이드 역시나 3-4-5점에서 완료가 되고요. 자, 이쪽 멀티 계속 터집니다. 첫 번째 경기와 마찬가지로 저 멀티를 아주 가스 냄새를 못 맡게 합니다. 토르선을 준비해가면서 전진합니다. 이제는 아까 왔던 병력들과 질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막 진짜 닭공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만 안 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토르 이거 안 되죠. 네. 이것만 지키면 돼.
라는 것이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완급 조절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3개 뒤로 빠져주면서 어휴 야 경력들이 많이 있어요. 자 조성주가 인간 상성을 극복하나요? 경력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취재 이야 조성주 어마어마하죠? 네 장난 아닌데요? 네 와 진짜 마지막에 병력을 물론 한 방에 경기를 끝낸 건 아니지만 한 방에 들어가서 경기를 끝낼 필요가 없는 그냥 조성주 머릿속에는 저게 추가 멀티만 끊어주자 여기까지만 먹어 대신에 네. 그 이후 멀티만 끊어주면 네가 나올 수 있는 병력은 뮤탈과 저글링 맹독치 그거밖에 없을 것이야 이후 태클은 넌 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조성주 선수는 완벽하게 있었습니다 네. 경기를 오히려 단순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조성주의 컨트롤 더욱더 빛을 발하는 컨트롤에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인간 상성이 있었던 두 선수인데 김민철이 지금 0대2로 뒤지고 있어요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뭐 보통 뭐 10대5 뭐 9대4 뭐 이 정도면은 뭐 네. 물론 그것도 앞서가는 거긴 하지만 네. 15대6이면 엄청나게 앞서가는 건 보는 순간 그냥 바로 그렇죠. 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력은 전혀 다른 경기력이 나오고 있죠 오히려 조성주가 15대6으로 앞서가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조성주가 되게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전장이 데드윙입니다 네. 전진병영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부담이 없죠 지금은 네, 네. 한번 이것도 두 번째 경기도 심리전을 걸었는 심리전 첫 번째 경기의 심리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조성주가 보였던 어떤 심리 때문에 조성주는 그냥 땡더블을 한 거고 네. 예, 그리고 김민철 선수는 살란봇을 먼저 가져가는데 이 빌드 자체도 조성주가 이겼기 때문에 그 이후 들어갔던 김민철 선수의 저걸리 맹도층이 큰 피해를 줬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벌레를 거의 40기 가까이 지켰습니다 40기 이상의 일벌레 가까이를 건설로봇을 지켜가면서 김민철 선수 역시나 좀 가난했었던 이런 상황에서는 큰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네. 조성주 선수가 잘 막았고 그 이후부터 나가는 조성주 선수의 이런 공격에 김민철 선수가 아무리 컨트롤 잘해도 병력이 조성주가 테란이 병력을 꾸준히 보내는 자원을 많이 먹고 꾸준히 보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민철 역시나 뮤탈리스가 견제다운 견제 해보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결국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